반갑습니다. 우리 남이강 30일의 오늘의 제목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고민이죠. 인간 관계에서 이 자유로운 사람 되는 법이라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부제는 늘 관계가 힘들고 불편하던 제가 이 자유로운 사람이 된 사연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대표님들 인간관계 요즘 좀 어떠세요? 우리 뭐 인생의 화두가 돈, 건강, 사람 관계 이렇게 압축이 되잖아요. 최근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잘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엄청 불편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랬던 덕분에 이런 나 공부, 인생 공부,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보시고, 중간에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연의 인자가 사람 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인자가 원인 인에 실연 따라올 연이더라고요. 그건 해석하면은 이제 원인이 따라온다, 뭐,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대표님들 주변에 뭐 가족부터 해서 굉장히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다 우리 대표님들 인생에 들어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뭐 지구상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의 만남은 필요, 필연,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인연이 되었고 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었었고 서로에게 최고의 인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되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찬란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이 동시대의 아름다운 세상을 향유하는 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유라는 단어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누리고 즐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리고 모두 즐기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뭐 다들 이 오신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냥 저를 보러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이 강의 내용이 요즘 고민이어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뭐 간단하게 인간관계에서 어떠신지 짧게 한 분씩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선영 대표님은 좀 관계가 어떠세요? 저는 진짜 우 대표님한테 제일 많이 배우고 싶은 게, 진짜 사람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모든 사람과 그렇게 공유하며 지낼 수 있나. 그게 항상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 관계가 뭐 가리는 건 아닌데, 일단 내성적이니까 친해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고 마음 터놓고 하는, 좀 깊이 좀 사귀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사귀면 좀 깊게. 사귀는 편이라서 그 사람 그 관계가 좀 빠르다기보다 느리게 이렇게 사람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지금 우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사람 관계, 인간 관계는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이에요. 그 점은. 네, 뭐 관계가 꼭 넓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좁다고 나쁜 건 아니기는 한데 아유, 뭐 그건 그런데. 네, 뭔가 되게 좁다. 편안하게 다 지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편안한 관계를 다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요. 어쨌든 그 아, 점이. 네. 감사드려요. 오늘 여기 강의 내용 중에 제가 그렇게 될수 있는 생각의 뿌리나 뭐 철학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좀 도움 될 만한 거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중기 마라톤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인간관계 되게 잘 하시. 예, 제 생각은요, 서로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부터 제가 그냥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난 축구 싫어하잖아요. 그럼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말해봤자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난 취미가 마라톤이라 내가 얘기해서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내가 대신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태 우선 첫 번째가잖아요. 서로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지. 공통점이 없으면요, 서로는 처음에 7년째 하지만은
시간제는 뭐 어영부영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청년 메신저 권슬 대표님은 관계 좀 어떠세요, 주변에? 뭐 저는 원만하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같은 게. 그게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올해 새로 만나신 분들이 작년에 만나신 분들보다는 또 더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지금 관계 아주 행복하게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우리 지원 백지원 대표님 워낙 뭐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관계라는 게 그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30대, 20대 다 모든 게 관계 사람을 만나는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도 계속 만나고 끊어지고 만나고 끊어지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가까운 사람들은 오래 가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만나들 정말 뭐 이렇게 동네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말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서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요즘에는 이 온라인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사귀는 거는 저는 금방 사귀는데 아주 오랫동안 깊이 가는 거를 조금 요즘에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엄일현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엄 대표님, 어디 보고 계셔? 네, 지금 말씀하기 불편하신 모양이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강의 내용은 우리 다니TV 다니쌤님 계시잖아요. 거기 잉크로드 영상을 4개 올렸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강의를 잉크로드 지금 올라가 있는 강의입니다. 네, 이 강의는 제가 쓴 전자책을 지금 10,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책을 토대로 만든 강의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끝나면 다 이 전자책 한국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많은 얘기했지만은 뭐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뭐 한두 문장이라도 이렇게 조금 도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인데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고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가 진짜 내가 되어서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내가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는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나연구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 작가의 표정하고 있고요. 뭐 책 쓰고 강의하고 이제 모두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소중함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나연구소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강의 목표는 뭐 늘 유익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서로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또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또 인생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는 것, 또 정말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인데요. 이렇게 5가지 목차가 있어요. 우리 관계에서 알아야 될 진실들, 그리고 관계에 도움되는 생각, 우리의 관계가 힘든 이유, 또 저의가 변한 스토리, 그리고 조 유지하는 법,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뭐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 10가지인데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들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관계라는 것은 원래 힘들다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처한 입장, 환경, 뭐 자라온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 당연한 거고, 또 아까 말씀처럼 우리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하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힘든 것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가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이 더운 거는 내일 어쩔 수 없는 건데 막 덥다고 스트레스를 계속 해봐야 우리가 도움된 건 없잖아요. 그죠?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조금 힘이 덜 들더라고요. 자, 그 관계는 나뿐이 아니라 모두 다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 관계가 안 힘든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변에 되게 뭐 자유로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물어보면 다들 관계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힘든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위로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가 힘든 게 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힘든 게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든 것은 다 양면이 존재하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나에게 또 성장과 변화와 배움을 주잖아요. 그죠? 저도 뭐 직장 다닐 때 상사들이 되게 어렵고 불편했었는데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또 저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뭐 가족이나 고객이나 직장 동료들이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죄가 깊은 은혜도 깊다고, 그 깊이만큼 어떤 그게 선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지원 대표님 말씀처럼 이 모든 관계는 항상 변하는 게 핵심 같아요. 우리 멈추지 않는 시간과 공간과 또 입장 상황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 대표님들 뭐 아까 친구 말씀하셨지만은 뭐 친구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게 처음 볼 때랑 지금이랑 많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도 그렇고. 저도 뭐 우리 애들이나 우리 가족 와이프 봐도 처음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데 항상 그런 거는 변한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직장 처음 다닐 들어갔을 때랑 한 10년 뒤랑 사람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되게 주변에 또 왠지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상대방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역인 거잖아요. 결국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내 안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을 바꾸려고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 스스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불편한 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요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됐던 건데 어떤 더 큰 목표나 큰 꿈을 생각하면은 관계가 되게 사소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사는 뭐 소명이나 목적, 사명을 찾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어쨌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막 쓰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것들은 되게 사소해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지구 밖에서 지구를 처음 바라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구는 너무나 푸른빛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경이롭다. 멀리서 바라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조그만 지구에서 우리 보면은 우주 보면 지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여기서 정말 서로 행복하기도 부족한데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분명히 이루고 싶은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또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자, 요게 또 저한테는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건데, 지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실행력이 좋아진 핵심 원리는
이 죽음을 인지했던 게 제일 크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유한하다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시간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이제 메모장에다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한 10명만 적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만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우리가 나와 안 맞는 불편한 싫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우리의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거 연락하고, 우리 왜 강점, 약점이 있으면 강점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저도 이제 불편한 마음이 떠오르면은 그것보다는 빨리 생각을 전환해서 또 좋은 거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은 내려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좋은 것만 섭취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관계는 내가 선택하고 정의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뭐 직장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죠.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편해서 필요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에 대한 선택권도 우리가 다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 나쁜 관계도 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관계에 대한 주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관계는 다 끝이 있죠. 저도 뭐 군대 한 2년 있었고 직장 생활 한 15년 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언제 끝나나 그랬었는데 결국은 다 끝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뭐 군대 고참들이나 뭐 직장 상사들도 결국은 다 떠나고 다 학교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뭐 고객이나 직장 상사가 있더라도 그분들 언제나 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심각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영원한 관계는 없다. 뭐 이게 핵심 진리 같습니다. 너무 연연하거나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끝날 건데요, 뭐, 그죠? 네, 마지막 열 번째는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 찬란한 거죠. 우리가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질투하고 시기 이런 불편해한 감정만 빠져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사진 보시면은 아름다운 지구촌의 축제도 있고 이 놀라운 자연 환경과 우주의 신비들, 그죠?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음식들, 관광지들, 좋은 책들, 좋은 영화들. 정말 이거 다 누리기에도 우리 시간은 부족하잖아요, 그죠? 정말 인생을, 이 찬란한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알아야 될 기본 10가지인데, 혹시나 뭐 어떤 내용이 조금 공감되는 게 있으세요? 10가지 중에? 질문 돼요? 네. 자, 지금 10가지 지금 저기 내가 쭉 들어봤는데요. 네. 10가지는요, 어때 대표님이 혼자서 생각한 거 아니면은 어디에서 책을 다 캡처해서 했나요? 다 복합적이에요. 뭐 책에서 본 것도 있고 제가 느낀 것도 있고 들은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제가 깊이 생각하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하는 말들 좀 제 걸로 다 소화를 만든 거죠. 아, 압축해서요? 네, 세상에서 뭐 하늘 아래에서 다 세상은 어떻다 어차피 다 모방하고 창조하고 다 그런 건데, 다 제 예. 언어로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제가 보고 배고 들은 것들을. 아, 예.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저는요, 그중에서 모든 관계는 항상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내가 얘기하면요, 나는 먼저 남부자랑 네트워크를 했어요. 지금 하지 않거든요. 저단 2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꽝이지만요. 그때 네트워크 하면요, 나는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지만요, 우선 위에서 우뿐이 많이 모집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봐도 난 모집 많이 했거든요. 네. 내가 사람들 날 믿기 때문에 저면 와요.
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지금도 연락이 끊긴 네. 사람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항상 변한다고 얘기했지만요.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네트워크 얘기했잖아요. 네. 와서 나 때문에 와요. 아. 그런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도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관계는 변한다고 내가 좀 한 말씀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길지만 또 다른 분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 네.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소통하는 스타일. 저는 이 열 가지 중에 그 중에 세 가지가 더 많은 공감이 가기 때문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상황에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큰 목표, 큰 꿈을 생각하면 많은 것이 사소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저는 어떤 꿈과 목표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뭐 큰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생 내비게이션을 정해놨잖아요.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그냥 하나의 장애물일 것뿐인 거다. 그 장애물은 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 큰 일이 생겼어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끼고 또 세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여기 2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까 그 한준기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코드가 맞고 같은 취미를 갖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시간을 더 많이 화려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서로한테 어떤 그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또 공감을 느꼈고 10개 중에 이 세 가지가 저는 더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참 재미있으시네요. 잘하시네요. 아, 참 말씀도 참 저렇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백지원 대표님 말씀에 오미연 대표님이 공감한다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직 저는 관계를 초월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